너 사이다 뽀글거린다고 좋다 그랬지? 너 이거 마셔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다. 자. 우와! 우와! 자. 아! 아이고. 우. 자, 얼른 마셔. 야, 너 맥주 마실 줄 아는구나. 건배. 건배. 좀 들이켜. 너. 이게 그대로 먹어줘야 돼. 자, 쇼! 우와! 자, 얼른 마셔. 건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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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겼네. 가위바위보. 아, 한 번 더 할까? 가위바위보. 이렇게 신기한 술은 꼬르털라고 처음이야. 거품이 구름 같아. 와. 역시 사람들끼리도 술 마시면서 친해지는데 미우 씨랑 나랑도 술 한잔 하니까 이만큼 멀었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것 같아. 내가 술 산 보람이 있네. 너, 내가 너한테 붙어서 얻어먹기만 해서 나 싫어하잖아. 술 마신 김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처음에 네가 나 잡아먹는다고 해서 정말 무서웠고 지금 처지에 고깃값 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건 맞아. 그런데 네가 오늘 봤듯이 내 주변 인간 친구들이 날 배신하더라. 그런 인간들보다 차라리 솔직하게 협박하고 당당하게 뜯어먹는 네가 낫더라. 그렇다 해도 나는 사람이 아니잖아. 사람 아닌 게 어때서? 너는 웬만한 여자들보다 훨씬 예뻐. 나 너 처음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. 너무 예뻐서. 나는 사실 그거 별로 마음에 안 든다? 아니 뭐 적당히 예뻐요 사람 같은데 내가 그게 잘 안 돼. 나 인간 닮고 싶어 하는 거 알지? 그러니까 너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존재라는 거야. 우사인 볼트보다 빠르지, 이신바에바보다 높이 뛰지, 강호동보다 많이 먹지. 너는 진짜 특별해. 와, 정말 그렇게 생각해? 네가 나 잡아먹지만 않으면 나는 너처럼 특별한 존재랑 정말 친해지고 싶은데. 어? 나도 안 잡아먹어 정말. 그럼 우리 친구 할래? 친구? 그래 친구. 나 사람도 아닌데 친구 할 수 있어? 왜 못해? 마음만 맞으면 하는 거지. 나라도 초월하고 인정도 초월하는 게 우정이야. 외계인 이티, 초능력 둘리도 다 친구인데 내 친구 구미호는 왜 못하겠니? 걔네들은 어떻게 친구하는데? 그게 이렇게 하고 호이 호이 하면 친구 되는 거야. 호이 호이? 자, 대봐. 호이 호이. 호이 호이. 우리 이제 친구 된 거야. 어, 나 너랑 친구 되는 거 너무 좋다. 호이 호이. 호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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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이. 선생님. 선생님. 네? 오늘 하루 종일 왜 그러세요? 저번에 뭐 찾으신다더니 그거 못 찾으셔서 그러세요? 찾긴 찾았는데 못 잡았어요. 그래도 어떻게 생겼는지 보셨겠네요? 네. 그런데 그게 전혀 생각도 못했던 모습이었어요. 너무 놀래서 그냥 놓쳐버렸어요.
에이,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. 찾았으면 금방 잡겠죠. 저 퇴근합니다. 네. 여우를 좀 더 지켜봐야겠어. 보고 있으면 길다리 아니라는 확신이 생기겠지. 뭐? 미호 넣을 때 내가 탐퍼스 짐칸 타고 온 거였어? 아유, 난 또 네가 순간이동이나 날아서 왔는 줄 알았지. 아, 그런 건 못해. 구슬을 너한테 빼냈잖아. 구슬이 여기 있어서 네가 능력 발휘를 많이 못하는 상태구나. 그럼 그 듣고 냄새 맡고 하는 능력도 한 개 정도 되는 건가? 개보단 잘해. 그렇겠지. 어쨌든 너에 대해서 자꾸 알수록 친근감이 느껴진다. 그러니까 나랑 그렇게 먼 존재는 아닌 것 같아. 그 좀 허술한 데도 있고 약점도 있고, 그지? 난 그런 거 없는데? 그래? 그럼 좀 무서워하는 거나 싫어하는 것도 없나? 그런 거는 있어. 물. 물? 물이 너무 싫은데 지금은 구슬이 없어서 무서워. 물. 친구가 무서우니까 내가 다 마셔버려야겠다. 그런 물 말고 큰 물. 강이나 바다에 있으면 아무 귀도 느낄 수가 없어서 무서워. 아유, 너랑 같이 그런 워터파크를 못 놀러 가겠다. 아유, 여름엔 물놀이가 최고인데 아깝다. 물 마실래? 미호야 들려? 미호야, 이 정도 못 듣는구만. 제 생각보다 별거 아니네. 제일 물에 담궈야 되는데. 대범아. 왜? 아, 나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꼬리 튀어나올라 그래. 너는 내 친구니까 한번 또 봐줄래? 네 꼬리? 빨리 나가자. 내가 보여줄게. 꼬리가 근질근질 튀어나올라 그래. 아, 못 참겠다. 나가자. 저기, 저, 난 아직 거기까진 마음의 준비가. 에? 이미 한 번 경험도 있으면서 뭘 그래? 이제 우리 사이 익숙해져야지. 우리 정식으로 꼬리도 활짝 펴고 호이호이도 한 판 더 하자. 달빛이 좋아. 아, 미호 씨, 살살, 천천히. 날 좀 배려해 줘. 눈 떠. 눈 떠. 효은아, 우리 아침이니까 소 먹자. 우리 점심이니까 소 먹자. 또 소? 그래, 소 먹자. 다시 먹으려면 깨끗이 닦아야겠다. 홍아, 우리 저녁이니까 닭 먹자. 소 먹자. 오늘 여기 소 잡았대. 저, 미호야, 오늘은 소 안 돼. 어? 아침 점심 좀 소 소 소. 그러면 소 타령. 아, 안 돼. 오늘은 소 안 돼. 닭 먹어 닭.
안에서 먹자. 웅아. 어제 그제 이틀 연속 200화점에서 봤으니까 오늘도 올지도 몰라. 내 본연의 우아하고 차분한 모습 꼭 보여주고 싶은데. 많이 긁었는데 괜찮지? 두홍 씨 옷도 좀 고르자. 나 이 옷 마음에 안 들어. 난 필요 없어. 어느 사람이야? 내가 너무 창피해. 남편분 거 짰어요? 예. 요즘 시장에는 이렇게 투톤으로 나왔어요. 젊으신 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제품이에요. 뭐해? 남편분 거 짜시세요? 예. 정수야, 어? 너 그거 백날에 봐야 걔한테 못 이겨. 헐! 재수 씨 진짜 잘하네요. 쟤를 이렇게 물에다 던질라고 하면 그 전에 내가 죽겠지? 방법도 생각 안 나고 고기 살 돈도 얼마 안 남아. 아, 미치겠네. 일단 돈부터 구해야 되는데 어디서 구하냐. 야, 그거 그만 줘. 그거 아무거나 주면 관리 아저씨한테 혼나. 그거 잉어 되고 비쌀걸. 저런 건 싼 거야. 우리 할아버지가 키우는 진짜 비싼 잉어도 봐서 아는데 저런. 그렇지, 잉어. 미호야, 병수랑 여기 있어. 고깃값 벌어올게. 나오면 오빠 곤란하다. 아이고. 우리 뚱자 오빠 못 본 사이에 더 뚱뚱해졌네. 아이고. 오빠 일 좀 볼게. 잠깐 기다리고 있어. 클수록 더 비쌀 거야. 알록달록 입고 있을수록 더 비싸겠지? 뭐가 재밌나? 자,
저기보다 훨씬 물 좋은 데로 가자. 오빠가 좋은 데 데려가 줄게. 저기가 아닌데 오빠. 할아버지. 도망 갔다가 뒤에 들어온 놈이 내 잉어를 훔쳐? 할아버지 그게. 꿈을 꿨는데 꿈자리가 두둥이가 살아봤는데 잉어가 죽어서 염문대 두둥 또 있더라고. 재수도 없고 보기 둥이에서 내가 건져놨어. 어? 움직이네? 이거 분명 죽었었는데? 너 이놈 새끼. 아이고 살았네. 내가 죽은 척을 했나? 아버지 얘 살았어. 이번엔 아주 죽였어. 물었어. 잉어가 물었어. 뭐? 아 물렸어. 손가락 잘릴 것 같아. 아니 막 그러면 손가락 뽑아야지. 뽑아야지. 얼른 손을 뽑아. 뺐어. 어? 고만요. 대웅아. 저기서. 어머니 안 쓰네. 아버지. 대웅아. 대웅아. 할아버지 금방 올게. 대웅아. 아, 돈 줄게, 돈 줄게, 내 이거 내가 먹어.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. 넌 이대로 돌려보내야 한단 말이냐? 아버지. 어? 아유, 저 나쁜 놈. 나 그 여자애랑 떨어져 있으면 죽어. 그러니까 당분간 지낼 돈이나 좀 줘. 너 정말 그 기집한테 완전 물렸구나. 대체 어떤 기집이야? 할아버지랑 고모 위해서라도 말 못해. 그럼 그 여자애를 데리고 집으로 와봐. 그래. 네가 좋다는 그 개지. 나도 한번 보자. 아, 안 돼. 이놈아! 내가 봐야 네놈 장가를 들이든 집으로 드리든 할 거 아냐? 아니 내가 미쳤어? 걔한테 왜 장가를 가? 잠깐 데리고 살다 그냥 보낼 거야. 내 어째? 할아버지. 인간 덜 된 놈. 그래.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. 네가 잘못한 거야. 아버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. 내가 할아버지한테 맞았어. 차대웅. 어. 너 우리 앞에 액션스쿨 숙직실에 언제까지 있을 거야? 언제까지는 있으라며. 상황이 바뀌었어. 너 거기서 그 여자랑 같이 지내는 거 안 되겠어. 나가줘. 간다. 근데 쟤 또 왜 저래? 아 그리고 나 방금 혜인이 언니 봤다. 혜인이 누나? 병수랑 네 여자친구랑 같이 있더라. 뭐? 아 누나밖에 보면 안 되는데? 오해하면 안 되는데. 우리 학교 학생 아니라고? 그럼 병수는 여자친구? 그건 아니고요. 그럼 누군데? 내 이름은 미호야. 미호. 미호? 어, 미호야, 너 내 말 들리지? 누나랑 아무 말도 하지 마. 어? 대웅이다. 대.
대웅이? 너 대웅이 알아? 응, 난 대웅이 친구야. 대웅이 친구였어? 누나! 누나! 그럼 너 대웅이 여자친구니? 친구야. 누나! 저 아니야! 얘 절대 내 여자친구 아니야! 정신이 나갔었나?